기다리세요, 기다리세요. 아직 아니야. 아직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되고 지금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만남의 광장입니다. 우리는 동맨저 세요. 우리는 동맨저 세요. 네, 오늘 판매할 물건은 무엇일까요, 쌤? 오늘은 여러분들 후기에 좋아하신 후기. 네. 동해안의 명물. 동해안을부터 남해안까지 거쳐 쫙 우리나라 많이 나오는 홍게. 근데 홍게가 아니라 홍게 살입니다, 살. 어? 여러분들 홍게, 와, 홍게 비싼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모르실 거예요. 어민분들이 사실 바다에 나가서 홍게 잡을 때 대량으로 잡으면서 제일 많이 잡히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작은 홍게들이 많이 잡혀요. 그래서 그 그렇구나. 많이 잡히는 작은 홍게들을 보통 가공장으로 보내놓고 나머지 좀 큰 것들이 유통되고 있는 거고, 그 전까지 사실 문제없이 가공된 홍게 살들 살만 발라놓은 거예요. 네? 잠깐만. 왜? 품절이요? 품절됐다고? 네? 시작하자마자?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? 아 저기 잠깐만요. 아직 얘 설명도 안 했는데. 화내지 마세요. 죄송할게요. 자 아직 우리 프로미들 소개도 못 했는데. 긴급 회의 한번 할게요. 아니 사람들이 뭐하러 성질이 급해. 아니 성질이 급해. 좋은 거죠. 좋은 거 추가 판매하면 되잖아요. 자자자 그래도 진짜 그러면 아니야. 자 먼저 감사합니다. 이럴 줄 알고 500개 더 해놨어. 자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할까요? 아직 올리지 마. 500개 아직 올리지 마. 가만있어 봐.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. 자 일단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감사합니다 할게요.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혹시 몰라서 저희가 500개 말고 물량을 500개를 또 준비를 했는데,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지금 바로 풀지 않고 조금 소개하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. 오늘 이곳에서 함께할 이 두 분을 소개하기도 전에 답발하는데 그러니까. 자 우리 두 분 한번 소개해볼까요? 오랜만에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프로미사입니다. 오늘 게스트가 두 분인 건 처음 아닌가요? 그쵸, 그쵸. 게스트가 좀 제가 한 분씩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. 우리 규리 씨부터. 안녕하세요, 프로미스9의 셋째 규리입니다. 셋째 규리. 안녕하세요, 프로미스9의 다섯째 지선입니다. 키도 다섯째? 다섯째구나. 자, 휘님과 우리 두 분이 오늘 또 멋지게 홍게살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. 자, 그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 홍게살 요게 다가 아니에요. 나중에 이제 마트에 혹시 홍게살이 나오면 잘 사셔갖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. 잘 보세요. 자, 그럼 먼저 각자 위치로 우리 지선이랑 규리도 그리고 자, 우리 양피디랑 네. 자, 이제